어? 뭐 잡힌? 어? 파란색이 잡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거다. 이게 뭐야? 우와! 아니 그냥 벙커가 아니라 특수 벙커네. 으야. 이번 요리 업데이트 되고 나서 추가된 아이템들 전부 다 볼 수 있겠지. 레서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여길 처음 왔네. 우리는 고속도로 쪽으로 갔었지 행복한 계곡으로 오진 않았었거든. 재밌겠다. 그런 김에 지도를 그리자고? 천재인데? 진짜 조금 그려진다. 난 아직도 행복한 계곡의 맵을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뭐 열심히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가 나오겠지. 밤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발견하지 않을까요? 어? 아니 어? 아니 어? 바로 찾아버렸는데? 교회가 어디야? 어디랑 이어져 있는 거야? 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잘됐다. 그림 한번 그리고. 야, 씨, 넓다. 마 죽이네. 우후! 좋아, 좋아. 진짜 본의 아니게 찾았네. 이게 다 보니 라이플 덕분 아니겠습니까? 열어. 일단은 고철 소리 가능하지 않나? 고철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아 하나가 모자라네. 야 근데 배터리는 어떡하냐? 여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난 건데. 배터리 들고 여기까지 오라고? 제정신임? 와 우리 아이템 뭔가 뒤지는 거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지 않아요? 얼마만이냐? 와우 라이플 타냐. 어, 퓨즈 맛있어요. 진짜 배터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게요. 어? 전선 좋다. 전선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 아 있다. 나이스. 잘라서 고철을 얻어주고. 아이 미친 어두워서 자르다가 말았어. 일단 무거우니까 바로 나가서 나름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불을 켜두고 고칩시다. 기름이 좀 들더라도. 전선 수리. 와 이러니까 진짜 불 켜놓고 수리하는 것 같다. 금속 부품만 수리하면 바로 끝나나? 내일 하지 뭐. 더 찾을 건 없나? 어? 아 여기 딱 고철이 하나가 탁 있네. 야 진짜 아낌없이 주는 초소다. 부족함이 없어요? 오케이 됐어. 스위치 온. 오케이. 자 이제 행복한 계곡 고요한 강 협곡 블릭인렛에서 신호를 조사해야 됩니다. 행복한 계곡은 여기잖아요 그죠? 신호를 조사한다? 야 그리고 기가 막히게 지금 오로라 떴거든요. 아 근데 이대로 나가기에는 내가 멀 정도가 지금. 어? 어? 뭐 잡힌? 어? 파란색이 잡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빨리 가자. 아 멀 정도 어떻게 하지? 허브티를 마시자. 허브티를 마시고 딱 한 시간만 자는 거야. 두 시간 자자. 두 시간. 두 시간 자면은 아주 좋아질 거야. 어때? 별로 안 좋아졌네? 커피를 마시자 그냥. 좋아요. 이제 빠르게 여기서 나와서. 이게 벙커 표시가 맞는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야. 어? 아닌데? 더 뒤야. 어 훨씬 뒤다. 저 언덕보다. 언덕을 건너서네. 뭐야?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빙 무빙. 야 무빙 무빙.
아, 왜 그러실까? 얘 여기로 못 온다. 차라리 잘 됐어. 죽이자. 엄마, 엄마, 엄마. 아, 잡혔다! 아! 야, 잠깐만, 오로라 곰이면! 설마 죽나요? 제발. 일단 안 죽었고요. 와, 살았다. 이거 일단 멀리 도망가야 돼. 이거 죽는다. 아우, 손 떨려. 와, 어떻게 바로 옆에서 곰을 만나냐. 오로라 곰을. 일단 돌아서 마저 가볼까요? 아, 머리 아파. 나 지금 머리에 힘이 너무 빡 들어가가지고. 어? 뭐야? 죽었어? 곰 한 대 맞고 죽었어? 저 진짜 죽은 거 맞냐? 나중에 확인하자. 야, 됐고. 우리가 중요한 건 곰의 생사가 아니라 지금쯤이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저건가 봐! 이거다!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야! 아니 그냥 벙커가 아니라 특수 벙커네! 우와! 벙커 베타.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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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볼게요. 와. 면담 녹취록? 세션 12, 프로젝트 메디컬 오피서 인터뷰잉 페이션트 7. Back to the third instance. Find the bridge between them. Trying to. Okay. It starts the same as every other time. A dark room. Square. I feel the wall behind me, and I can barely make out the walls to the right and left. Smooth, like steel or glass. I can't see the wall opposite me. It's too dim. I walk forward and that's when I notice it. Every time, the pit. Just a hole in the floor, really. It's funny, the floor seems to slope a little bit as it reaches the edge. But the floor is made of bricks. Bricks that start to bend. Best I can tell. And the end? The last image you can remember? That's when it shows up. What shows up? Can you describe it? From across the pit, where the other wall should be, something darker than everything around it, sort of floating. It moves to the edge of the hole. No face. Just a moving shape. A shadow. Is it me? My face? God damn it. Man, that's when I wake up. Every damn time. 이게 무슨 소리야? 덜렁다크의 스토리 모드 말고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일까? 지금 이것만 들었을 땐 전혀 모르겠는데?
와, 주방도 있고. 와. 햄 통조림. 오랜만에 보네. 보안실장일지. 이거 읽는 동안 계속 기름이 달기 때문에 집어넣고. We ran power to Rüdiger's machine for the first time yesterday. It was nothing like what they predicted, even at half energy. I still have no idea what the end game for all of this will be. The whole project. And I'm seeing now that few of the men building it do either. It's all over their faces. All this time underground isn't helping their morale, but I'm confident our fragile truce will hold until we're finished. We worked hard to make it this far after what happened to Team 3. But afterwards? Impossible to say. 이 기상 변화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진 게 이유가 있는 건가? 원인이 있나 봐. 완료한 목표. 벙커 베타 수색. 아, 행복한 계곡에서 신호를 조사하십시오가 그거네. 벙커 찾는 거네. 숨겨진 벙커를 찾는 거. 아, 그리고 여기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 캐비넷들도 많고. 와,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래. 이건 뭐야? 처음 보는 통조림이 있네? 통조림 천지네. 안타깝게도 막 파밍이 엄청 개쩔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개쩔긴 해요, 그죠? 아, 일단 모르겠고 자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진짜 오래간만에 플레이해보는 덜렁다크. 이어서 가봅시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And soon. 이런 곳에 와서도 물을 마셔야 하다니. 아이, 물도 있네. 다 가져가. 화장실에 변기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아니고. 존맛. 어? 잠깐만. 이번에 패치로 바뀌었나요? 변기물을 떴는데 이제 위험함으로 뜨네? 뭐야, 언제 바뀌었지? 일단 나갑시다 이제.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고요한강 협곡에서 신호를 조사하고 블리길렛에서 신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기가 지금 행복한 계곡이니까. 블리길렛을 먼저 갑시다. 우리가 벙커 베타를 수색했으니까 다른 곳도 가면은 다른 벙커들 있겠죠. 알파와 세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와중에 고기능 백팩은 아직 못 얻으셨죠? 그쵸? 고기능 백팩은 내 기억으로는 잿빛 협곡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은 지금 근처도 안 갔어요. 이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이제 팀버 울프산 블랙록 잿빛 협곡을 위주로 둘러보도록 해야겠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지도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 벙커 표시가 되나? 완전 구석이다 여기. 무전기가 없으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무전기가 없어도 위치를 알고 있으면은 뒤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아, 그냥 완전 맵의 구석이네 여기. 아, 참고로 저 벙커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플레이를 잠깐 오랜 기간 동안 멈췄었는데요. 그 이유가 덜렁다크의 치명적인 버그가 갑자기 발생이 돼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있어야 될 캐비넷이 맵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캐비넷 안에 열심히 모아놓은 아이템들이 갑자기 증발한다거나 그런 버그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되게 오래간만에 플레이를 하러 왔는데 지금도 그 버그가 좀 잔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두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은 버그를 다 고치고 백덤블린 350번 할 시간이기는 하지만 버그가 아직 안 고쳐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그런 플레이 방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이템을 많이 먹어놓으면 보통 캐비넷에 모아두잖아요. 한 곳에다가 찾기 쉽게. 그 상태에서 캐비넷 주변에서 총을 쏘면은 아이템이 다 증발한대요. 이제 침낭 나온다.
오래 쉬는 동안에 약간 자잘하게 패치가 됐나 봐요. 일단 이제 변기물은 위험한 물로 습득이 되는 것 같고 침낭 업그레이드 된 거 이제 여기 인벤토리에 들어오네요. 좋다. 편의성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덜렁다크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 외형은 여전히 강도 같군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날씨는 따뜻하니까 나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열심히 돌아다닐게. 알았지? 그러게 이제 변기물 존맛탱이 아니게 됐어. 너무 슬퍼. 근데 그게 맞았어. 이게 맞는 거지. 원래부터가 이게 맞는 건데 다리가 나왔... 어? 잠깐만 여기 팀버울프산 가는 길인데? 우리 이대로 팀버울프산 먼저 갈까? 발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야! 팀버울프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이씨 이게 맞나? 지금 가는 게 고급 탕탕탕! 타작나무 껍질 화살을 또 만들자. 찾아버렸다. 울프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버렸어. 딱 나와버렸어. 저기 부서진 집과 곳간 그리고 밧줄이 있는 바로 이곳. 그래요, 여기를 올라가면은 웨울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너무 무거워. 여기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이불 버타냐 게이드기고요. 무게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무게 더 늘려버렸고요. 지금 패치가 돼서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에 방공호 하나 있거든? 있네. 근데 여기는 아마 텅 비어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내고요.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거지가 아닌데? 벙커가? 진짜 이 정도면 있을 거 다 있는 거야. 여기에서 활만 안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묘목을 내려놓고 무게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작업대도 있잖아. 지금 너무 최적인데? 책도 있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읽다가 가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다 찢어버려. 건조시킨 가죽 2개. 피곤해. 내가 지금 신발을 찢고 있는 건지 내 다리를 찢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자. 12시간 내리 자고. 무게 대비 칼로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거 옥수수 통조림은 그냥 빨리빨리 소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수분이 많이 오르네. 그런 장점이. 무게 대비 얼마나 안 좋은 편이냐면 0.3kg에 300이지? 이게 정어리 통조림만도 못해요. 이거 0.1이거든요? 자, 배를 채웠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 방공호 안에 있으면 또 밀실 공포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날씨 한번 확인해주고 상태가 괜찮네. 책을 읽어줍시다. 마를 때까지 그래도 3일 정도는 버텨야 되니까 한 4시간만 읽자. Looks like a new day is dawning. 방공호의 아이템을 좀 버리고 갈까? 불필요한 것들 일단 아이템을 좀 버리자. 낚시 팁업 내려놓고 가자. 여기 소입도 다 했고 칼도 버리고 갈게요. 이렇게만 했는데 무게가 많이 줄었네? 음식 조금만 내려놓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복숭아 통조림 내려놓고 연유 버리자. 무겁다. 더 이상 버릴 게 삼나무 장작이 있었네? 됐다! 이제 빠르게 잠들고 지금 장작이 버렸다고 지금 삐진 거야 너네? 야 스트리머가 장작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는데 어? 장작이 버리는 게 뭐가 어때서 영광인 줄 알아야지. 거기 올라갑시다. 자 이제 가볼까요? 화살을 만들진 못했지만 화살을 만들 때까지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일단 울프산 가자. 울프산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가져가지 뭐. 아니 근데 우리 목표가
너무 순식간에 바뀐 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원래 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